반갑습니다. 수행 좀 했습니까? 네. 회장님은 대답하는. 대답 안 하는 사람 안 됐어. 제가 이제 수행을 다 하면서 항상 시계를 이렇게 그려놓고 2시 하면은 이제 2시에 시작하면은 3시 5분 딱 이래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2, 3일 전에는 그렇게 이제 2시 1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3시 5분에 끝나야지 딱 그러고 이제 했습니다. 거의 시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눈을 딱 뜨고 이제 그 스트레칭 하고 이렇게 딱 하니 끝내고 나니까 그 2시 59분인 거예요. 2시 59분, 게 6분을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제 내가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연속으로 해서 시간이 또 늘려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게 굉장히 많이 그 할 수 있는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지 이러면은 굉장히 조급하고 답답한데 밤중에 급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느긋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한 시간을 딱 넘기면은 좀 만족한데 1분 모자라는 걸로 때문에 좀 이렇게 흡족하지 못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수행법은요. 집중과 정확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일찍이 제가 그 입바사나를 강의를 하면서 그 1분부터 26분까지 강의하면서 중간에 이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좀 더 정비를 해서 왔습니다. 자,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 육체적 과정의 원인이 있고 정신적 과정은 결과인 경우 이게 인과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동작이 있고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이제 내가 뭘 행위를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육체적 과정이 원인이고 그 다음 알아차리는 정신적 과정은 결과인 경우 이렇습니다.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이제 집는 과정은 육체적 과정이고 집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는 정신적 과정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항상 우리의 그 생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동작만 하고 그거를 관찰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신적 과정이 원인이고 육체적 과정은 결과인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동작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숟가락을 들려고 하고 어떻게 숟가락을 딱 잡는 거. 들려고 한다는 의도가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집은 것은 결과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인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지금 현실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적 과정이 원인, 그 다음에 정신적 과정은 결과. 그 다음에 정신적 과정이 원인이고 육체적 과정은 결과. 그러면은 정신적 과정이 먼저냐 육체적 과정이 먼저냐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항상 이거는 육체적이 원인이 되고 정신적이 결과가 되면서 그러니까 보는 거 결과가 되죠. 아 내가 숟가락을 집었구나. 그 다음에 숟가락을 또 밥을 먹으려면 또 집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으려고 하는 의도가 또 정신적 과정이 되고 집어버리는 거, 집어하는 게 육체적 결과가 된다는 거죠, 과정은. 야,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과정이 원인이고, 또 다른 정신적 과정이 결과인 경우, 이거 정신적 원인이 아니고, 이거 과정입니다. 과정이
결과인 경우, 정신적 상태와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 우리가 수행할 때 있죠. 수행할 때 뭐가 뽀로록 떠오르죠. 그럼 그거는 정신적 과정이죠. 그러면은 사띠를 가지고 그걸 관찰을 하죠. 그건 역시 뭡니까? 정신적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 수행할 때 이런 걸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화나는 마음이 있어요. 화가 딱 올라오면은 그걸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화가 떠오르는 거, 여기에 화가 나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니죠? 실제로 일어난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화를 냈거나 이런 거 아니고, 화가 나는 그 과정, 화가 과거에 내가 화를 냈던 거, 이런 것이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는 거고, 그걸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걸 알아차리는 이 경우가 뭡니까? 정신적 과정이에요. 둘 다 정신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어떤 겁니까? 이렇게 세 번째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세 번째 있는 걸 제일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번과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말을 하는 거는 이미 내 입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육체적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정신적 과정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는 인이 되고, 말을 하는 걸 딱 알아차리는 거는 과가 되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인이 되고, 그 말을 해버리는 건 과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알아차리는 거는 뭡니까? 3번에 속하는 정신적 과정이고, 그게 원인이고,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거는 정신적 과정의 결과, 이런 게 돼요. 이런 거, 우리 이거 세 개가 평소에 살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살면서 그냥 막 해대니까 해버리니까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분석적인 지혜인데요. 좋은 집중력으로 자연 그대로의 과정을 깨닫는다. 어느 정도 깊은 집중을 얻어야만 심신의 현상을 깨달을 수 있다. 집중이 굉장히 깊어지면요, 사실 시간에 얼마나 지났을까,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지고 오로지 내가 뭘 보고 있나, 그거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바빠요. 이게 바쁘면서 정확하게 안 하면 한계를 딱 놓치게 돼요. 그러면 아, 놓쳤구나, 그거 생각하고 놓쳤구나 하는 걸 또 알고 있는 마음, 이렇게 세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거 하느라고 사실 이제 시간이 엄청 잘 갑니다. 마음의 청정이 있어야만 심신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보는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막 잡념이 떠오르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거 막 하다 보면은 그 생각에 꺼달리게 되니까, 이 생각 돼서 어떤 때는 이래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다가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앉아갖고 오만 그를 그야말로 잡념을 떠올리다가 아, 나는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상이라고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눈 감고 떠오르는 거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과거 생각, 미래 생각, 현재 생각만 하다가 그냥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명상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헛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그냥 헛스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의 청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어느 한 가지를 딱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잡념을 넣지 않는 걸 청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물그릇에 물을 딱 담아놓고요. 어떤 잡념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걸 다 물리치고 물만 바라볼 수 있고, 그것만, 물만 눈에 딱 오로지 들어오고 이 의식에도 물만 딱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거 부분, 그만큼의 청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드리심 이렇게 해갖고 배가 불러오죠. 그래 오로지 드리심 쪽으로만 집중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몇 초 정도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은 한 2초? 긴 사람은 한 4초, 5초? 그러면 4, 5초간의 청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쭉 내쉬는 것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금방 한 거 4초 플러스 내쉬는 거 바라본 거 3초 그러면 7초죠. 그럼 7초의 청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7초의 청정 이루어져가지고 우리는 청정했다라고 말을 잘 안 해요. 그걸 어떻게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거 들어오는 걸 안 하고 오로지 이거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바라보는 걸 갖다가 7분 했다. 과연 그게 좀 되겠습니까? 5분도 집중이 잘 안 돼요. 5분 한번 벼르고 해보자 해놓고 또 다른 생각했다가 아, 또 못했네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전 그런 것만 해봤습니다. 5분만 딱 숨쉬는 것만 해보자. 요렇게 해가지고 초장기에 그렇게 했었어요. 막 해갖고 하는데 그 5분만 해보자 했던 조금 전에 생각을 간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오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보거든요. 그럼 그거 바쁘리면 5분이 안 돼요. 한 2분, 3분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5분 동안 확실하게 그 청정이 이루어졌다면은 굉장히 파워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계속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큰 압력을 가진 그 뭐 닛바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자, 마음을 청정하게 깨뜨려 보는 지혜를 예리하게 할 수 있는 집중은 관찰되고 있는 심신의 과정에 10분 동안만이라도 중단 없이 계속 집중해야 한다. 그 이제 심신의 과정. 심신의 과정은 내가 이제 숨을 쉬면은 숨을 쉬는 쪽으로 보고 또 뭡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르는 쪽을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하면 되는데 잡념이 생기면 우리가 그 잡념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탁 떠오르면은요. 우리가 명명을 붙여라 그러죠. 명명을 붙이는 이유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그거 딱 떠오르는 거를 보는 것이 청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진 않은 거예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다 이게 딱 떠오르면은 그걸 떠오르는 걸 보고 이걸 보고 난 뒤에 봄봄봄 하면서 그 망상이 지워지면 다시 배로 오고 이런 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청정하다 할 수 있는데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떠오르면은 봄 하면서 그 다음 거를 또 봄 또 그 다음 거를 봄 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다른 거 망상에 젖어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참 헤매다가 아 배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서 배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뇌에 대해서 또 조금씩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억을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치놓고요. 이렇게 치놓고 바깥에 한 5일 정도만 내놔놓으면은 그게 뭐가 쌓이겠습니까? 먼지가 가득 걸려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뇌의 뉴런은 그걸 많이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1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지구상의 모래알을 다 합친 것보다는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이제 아주 복잡한 신경세포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온 만큼 가져 있는 걸 모두 걸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걸고 있으니까 생각을 끊어버린다는 게 쉽지 않죠. 쉴 새 없이 이것저것 떠올라요. 그게 떠오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행을 하다 바깥에 소리가 들리죠. 저거는 작은 차가 지나가는 소리인가 저거는 큰 차가 지나가는 소리인가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행 못해요. 그래서 저런 소리는 내한테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의미가 없으니까 뭐하라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내 속으로 돌아오라, 내 심신 과정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죠, 그죠? 새가 울고 있으면은 아 새가 울구나 참 듣기 쉽지 않은 소리인데 도시에서 새 우는 소리가 좀 듣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럼 저 소리에 집중해 볼까 해서 글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 버리면 저 새가 종달새인지 내지는 깨꼬리인지 뭐 이런 것까지 막 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 따라가 버리니까 이제 아 새소리 들림하고 들림 처리하고 빨리 어떻게 중심부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바라보는 걸 10분 동안만이라도 계속 끊이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집중을 얻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앉아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수행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누구한테 화를 내려고 북 하고 화를 탁 내는 것보다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화가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죠? 아, 여기 소록소록 올라온다. 무슨 말을 할 건가를 정리하고 있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내뱉고 내뱉은 거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가면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게 돼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노력으로 거의 모든 일상생활, 일상행위들을 가능한 한 많이 관찰한다. 진짜 이거,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조금씩 많이 늘려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막 일상 하는 것보다는 TV를 켤 때도요. TV를, 어느 날 TV를 켰는데, 가만 보니까 얘가 켜고 한참 있다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퍽 하면서 화면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TV가 고장이 날라고 지금 하더만요. 그전에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딱 그걸 보니까 내가 하는 행위에 이제 누름하고 쿵 누르고 보험하고 보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 몇 초를 있다가 보통 요새 TV는 어떻습니까?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는데 진짜 아날로그처럼 전기를 빨아들여가지고 한참 전기를 충전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TV가 좀 오래돼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만 하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좀 늘려가는 것이 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급적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하나 한번 어느 날 하루가 안 된다면은 한 시간만이라도 행동을 하면서 마음 잡고 한번 해보세요. 한 시간 할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시간만이라도 수행처에 가면 어떻습니까? 수행처에 가면은 거의 뭡니까? 16시간을 수행을 하죠. 16시간을 수행을 하면은 그 시간은 거의 알아차리면 연속이에요. 그런 걸을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수행처 좌선 수행하러 올라가는 장소 찾으러 갈 때도 그렇고,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약간의 휴식을 하러 올 때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하루쯤 한 시간 하다가 오늘 되면 두 시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생활이 알아차림이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막 뭐 이렇게 구속된 생활을 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겠죠. 자, 집중이 깊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면 생각이 적어진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깊어지면 배의 일어남 사라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보면 잡념 이런 게 잘 안 올라요. 그리고 잡념이 탁 떠올로,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더라도 이미지 떠오르는 걸 딱 알아차리고 그걸 보고 다시 배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집중이 이거 보험하면서 보험 하면서
그 다음 생각을 이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 거를 봄 이래 되면은 계속 잡념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자,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명명하고 주의 깊고 강력하고 빠르게 관찰을 해야 한다. 꼭 명명하는 거를, 이 명명하는 것도 생각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 다음 방법, 그 다음 순서거든요. 순서기 때문에 명명을 꼭 해주어야지만이 앞에 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봄, 뭔가 떠올랐죠.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봄이란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 봄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고 그건 분명히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싹 없어지는 걸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없어지고 봄도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배로 올 수 있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사띠가 분명하고 날카롭고 강력해져 깨뜨려 보는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 명명하는 것도 명명은 하나의 개를 보고 그 사띠하고 사띠가 딱 보니까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띠가 보니까 본다고 하는데 사띠하고 본다는 명명하고 일체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체하는 건 아니에요. 일체하는 건 없어요. 전부 하나하나 끊어진 하나하나의 끊어진 것으로 이어져 있을 뿐이지 그게 쭉 연결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교대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정신적 과정이다. 생각하고 관찰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관찰하는 마음의 두 과정, 정신적 과정을 구별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구별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하고 관찰하는 거하고 뭉쳐서도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다르죠?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는 걸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신적 현상의 두 과정은 교대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 그대로의 현상이다.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자, 지금 순서가 주르륵 나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벌 받던 생각이 나오고 그걸 딱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봄봄봄 하고 봄봄봄을 보는 사띠.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뭔가 그 텔레파시를 보내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한 거는요, 이걸 본다는 사띠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사띠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이 떠오르고 사띠를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봄, 그 다음, 보고 그걸 갖다가 명명을 하면서 봄봄봄 하고 이 본다는 것을 또 알아차리는 또 사띠가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서. 이렇게 세심하게 보면 정확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1번이고요. 요게 2번이고요. 요게 3번이고요. 그 다음 요게 4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확 아니라는 그런 겁니다. 두 정신적 상태 또는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고 떠오른과 동시에 관찰하는 사띠가 같이 붙어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같은 순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생각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 때 관찰하는 과정이 함께 일어나서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께 이게 사라지면서 그 다음께 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갈 때 이건 약해진다는 그런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난 후 관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모든 게 일어났다가 그 다음 사라지고 일어났다는 걸 알고 일어났다는 걸 아는 마음이, 알고 있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딱딱 정해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되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애인을 만나는 과정이 딱 떠오르고 아 떠올랐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번이 되는 거고, 떠오른 것이 1번이 되는 거고, 떠올랐다는 걸 아는 것이 2번이 되는 거고,
이걸 딱 보고 난 뒤에 뭡니까? 그 다음에 봄봄봄 하는 거예요. 봄봄봄 하고 봄봄봄을 알아차리는 것이 네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고인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가 그렇게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봄봄봄에 집중하고 이걸 정확하게 쳐다보면 이 앞에 게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로 올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거 진짜 정확하게 보여요. 제가 보는 방법을 떼서 이렇게 이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탁탁 잘라져요. 그 앞에 거 어디 갔나? 끈을 이어서 다시 볼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나타난 형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는 아니라는, 조금은 틀려지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굉장히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뭔 머리라 합니까? 뭔 대가리라 그러죠. 그 짐승한테는 머리를 안 붙이고 대가리를 붙인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새대가리라 하고, 예. 새대가리라 하고 닭대가리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붕어머리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뇌과학을 이렇게 보니까요, 만약에 참새한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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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과정을 딱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여기에 와라, 만약에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있다면 걔는 그 자리에 간대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하나를 더 붙였잖아요. 뭘 하나를 더 붙이죠. 그 위에는요, 조금 전에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래서 새 머리가 나쁜 게 아니래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거기에 뭘 하나가 더 들어있네, 똑같은데 뭐 하나 더 들어있네, 이런 인식을, 그 형태를 어렴풋하게 남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는 거고, 새라든지 닭이라든지 얘는요, 예, 거기 틀어지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 머리가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떠올린 형태의 이미지가 똑같은 것이 똑같이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또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의식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속도를 표현할 비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경제는 주석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많은 의식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가 이제 예불문 읽을 때 우리가 뭡니까? 부당 사라낭 가참미 하고 담망 사라낭 가참미 하잖아요. 그러면 부당 사라낭 가참미 꺼내고 바로 그 다음에 담망 사라낭 가참미 이러는데, 제일 처음에 그걸 잘 못 외우면 어떻게 합니까? 부당 사라낭 가참미 끝내면 꽃나는 순간에 바쁩니다. 이거 그 다음이 뭐더라? 이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올라요. 그죠? 그렇게 하는 순간이 우리 긴 것 같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짧은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담망할 때, 아, 그거지. 그 다음에 담자는 빼먹고 망사라는 가참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단기에 막 그거 이제 예불문 외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식이 짧은 순간에 팍팍팍 변하고 바뀌고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보통의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이렇게 그 이제 수행하시고 난 뒤에는 아마 알아차리실 걸요. 아, 이 순간에 다른 게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실 걸요. 생각하는 과정과 관찰하는, 그러니까 관찰하는 마음이 싸띠죠. 관찰하는 마음의 과정이 계속해서 교대로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걸 관찰하고,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걸 관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집중이 깊어지면 두 과정을 분명히 구별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거 이제는 거의 구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또 생각하는 과정이 떠오르고 그걸로 사띠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봄이라든지 일어남이라든지 단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붙이게 되면 그쪽으로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집중하죠. 그럼 요 앞에 있던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까? 없어지고 봄에 집중을 하고 봄이라는 단어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집중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 가지의 과정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몽땅 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떠오른과 동시에 사띠가 딱 붙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떠오르고 사띠가 그 다음에 아주 짧은 순간에 따라 떠오르면서 그 다음에 보고 있다는 명령어를 붙이게 돼요. 이 명령어 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어 안 붙이. 안 붙이면은요 그냥 멍하게 얘가 이걸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것도 떨어져 나가고 뭐가 있습니까? 얘만 이 이미지만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진 후 일어난 것을 아는 관찰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있죠. 요게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남아있은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싸띠가 생기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보면은 얘가 이미지가 없어지고 아 조금 전에 아주 조금 전에 그 이미지가 올랐구나 하는 이런 뭡니까 싸띠가 생기고 이것이 사라진 후에 그 다음에 보았구나 봄봄봄 하는 것이 생기고 그 후에 뭡니까 관찰하는 마음 아 봄봄봄을 내가 또 생각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관찰하는 마음의 순간이 일어나서는 그 다음에 사라져버린다 이런 순서를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정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나. 자,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배의 움직임과 관찰하는 마음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물 들이쉬면서 일어남 하면은 이 다음번에 사띠가 딱 떠오릅니다. 배에 일어남이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불룩 일어나고 그 순간에 배가 불룩 일어났다는 거 이 일어남을 사띠가 딱 알고 그 다음에 일어남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게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남 명령을 했다는 것을 사띠가 또 알고 있고 이해되죠? 사띠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배가 꺼지는 거 있고 꺼졌다는 걸 사띠가 알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난 뒤에 꺼짐 하고 사라짐 하고 명령을 하고 사라짐 명령이라는 그걸 없애고 난 뒤에 명령이 없어지고 난 뒤에 사띠가 그 명령을 딱 조금 전에 사라짐이 떠오르고 사라짐 단어에 대한 명령에 대한 것을 또 생각하게 돼요. 그게 싹 다 사라지고 그 다음 뭡니까? 배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네 가지 정도의 순서가 있죠. 예리하게 배의 움직임에 집중할 때 복부가 불러오는 하나의 과정과 관찰하는 마음은 다른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얘하고 동시에 나오는 거 아니고 이건 명명이죠, 그죠? 명명인데 싸띠가 있죠. 싸띠가 파박하면서 이걸 갖다가 탁 보는 거는 얘가 1번이고 싸띠가 2번이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일어남 3번의 명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 싸띠가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시면 이런 순서를 볼 수가 있어요. 정신성과 육체성 두 과정만이 존재한다. 이게 육체성은 어떤 겁니까? 배의 움직임이고 정신성은 어떻게? 그걸 알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싸띠고 이런 겁니다. 온 우주에 오로지 두 과정만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고 고를 때 청정인 거예요. 고를 때 복부의 움직임의 비영속성을 깨닫게 된다. 그럼 복부의 움직임의 비영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남 배를 숨을 쉬고 일어남 끊어졌다가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사라진 거 알아차려. 그러니까 많은 아니 뭡니까 크게 들으신다든지 작게 들으신다든지 많이 들으신다든지 또 뭡니까 적게 들으신다든지 이런 이제 끊어지는 움직임만 있을 뿐이지 그게 뭡니까 영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영속성을 무상이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발 동작의 비영속성, 발 동작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들려고 하는 의도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발 들려고 하면서 발 들려고 하는 싸띠가 딱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발을 들고 발을 들은 걸 또 보는 사띠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앞으로 가는 동작이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들려고 함 하고 있다가 듬, 가려고 함 하고 감, 그리고 놓으려고 함 하고 놓고 그 다음에 디디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려고 함 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들려고 하는 마음을 아는 사띠가 있고 듬 하고 들은 것을 아는 또 사띠가 있고 가려고 한다는 마음을 의도를 눈치채고 있는 또 사띠가 있고 가는 동작을 알아차리는 사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여섯 동작, 일곱 동작으로 끝나지만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요 옆에 이런 게 항상 이게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이게 뭡니까? 인이 되고 이제 들려고 하는 마음이 인이 되고 그 다음에 들려고 하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 과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신적 과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들려고 하는, 들었던 행동이 있고, 그죠? 여기 있고, 들은 것을 보는 여기 있고, 그럼 요건 육체적 과정이 인이 되고, 정신적 과정은 과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연속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띠가 이렇게 딱 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차리면 되고, 사띠가 보고 있으면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띠가 들려고 함 하고, 딱 들려고 하면 보는 거,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의도와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의 비영속성. 의도가 일어날 때, 관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1번이고요. 일어날 때, 관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의도는 요거는 사라져 버린다. 사라지고 관찰하는 마음만 남아 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 자, 관찰하는 마음이 지속하는가? 늘 있는가? 관찰하는 사띠가 늘 있지 않죠. 사띠도 어떻게 됩니까? 예. 뭔가 하는 거를 뒤따라다니면서 보는 거니까 행게 사라지면 지도 따라 사라져 버려요. 그 사라져줘야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속하면은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그 다음을 못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행위 예술 하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동작에 꽂히면 꼼짝 안 한 사람이 있다고. 뭘 하나 딱 이래 보면요. 계속 이래 보고 있는. 눈 동작 하나 안 드리고 계속 그래. 그 옆에서 뭐라 해도 안 움직이진대요. 그래가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갔죠. 내 와 이랬습니까? 도대체 난 이래가지고 세상 살겠습니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이용해하고 뭐 좀 해봐라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 행위예술에 들어가고 이래 탁 한 시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건드려도 그래 계속. 그 얼마 전에 그 스타킹 쇼에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 석상처럼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요. 이게 석고 있죠. 석고처럼 분장을 해갖고요. 가만히 있는 이런 걸 그 행위 예술로 해가지고 막 거기 그 뭡니까 굉장히 큰 무대에 가서 그런 걸 한대요. 그 이제 석
석상이 거기에 서 있으면 사람 볼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1, 2분만 보면. 근데 사람이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 조금 이따 서서히 행동을 또 하나 바꿔가지고 이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그것도 뭡니까?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지속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가 움직여지는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움직이죠. 그 마음속에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지, 또 유지해야지, 계속 유지해야지 이런 마음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질 뿐이죠. 그렇죠? 관찰하는 마음은 관찰만 하고는 사라진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관찰하는 마음이 뭡니까? 사띠죠. 사띠는 지속하는 게 아니고 관찰 끝나면 사라지고 그 다음 거를 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게 딱 일어나면, 그 다음 행위가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안 일어나면 사띠가 안 일어날까요?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다 이런 겁니다. 아, 멍 때리고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각성 상태에 있지만 배의 알아차림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사띠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하고. 사띠는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의도를 들려고 하면은 들려고 한다는 의도를 관찰하고 사라지고 조금 전에 했죠. 듬 하면은 또 들은 것을 관찰하고 사라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마음 사띠는 영속되는 것이 아니며 길게 혹은 짧게 끊어지는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물방울이 차례로 하나씩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거는 물방울이 어떻게 길게 떨어질 때도 있고 짧게 떨어질 때도 있는 거. 이런 사띠도 그런 거예요. 이게 좀 길게 알아차리는 것도 있고 좀 짧게 알아차리는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집중이 충분히 깊어질 때 깨뜨려 보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요렇게 굉장히 집중하면은 그런 것이 자세히 보인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의도를 관찰하고 행위를 관찰하는 각각의 마음은 다르다. 그러니까 의도를 관찰하고 행위를 관찰하고 이거 요 의도를 관찰한 거 이거 하고 행위를 관찰한 거 하고 의도하고 관찰하고 행위하고 관찰하고 의도하고 행위하고 다 다르죠.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게 딱딱딱 끊어지는 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뿐이지 그 각각은 끊어지고 끊어지는 것의 연속이지 그거는 이제 영속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다. 항상하지 않다.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뭘 두드리고 돌을 굴려 올리고 뭘 하나 나르고 하는 것도 어떻게 쭉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동작들이 우리 로봇처럼 있죠. 로봇도 팔 한번 올리려면 쑥 안 올라가죠. 어떻게 찡찡찡찡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의 이어짐을 연속이에요. 그걸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쫙 올리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면은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슉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거 슉 날아가는 거 맞습니까? 그 만화가 날아다니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안 날아다니는데 하나의 팔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몇 개의 동작들을 만들어내가 싹 붙여요. 우리 어릴 때 그거 웃는 얼굴 하나 그리기 만세 하나 그리려고 처음에는 팔 요래 내렸다가 점점 올리는 거 한 열 몇 장 그려갖고 두룩 하면 어떻게 샥 올라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종이에 그림 그려가지고 제가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껌딱지 모아가지고요. 거기다가 그림 막 그려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이 사람 머리 그리는 거 참 많이 했거든요. 이것저것 막 그리고 막 이러고 산도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막 애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신기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를 좀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 하게 되나 봐요. 자,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기능뿐인 정신성과 육체성만 있다. 보호수행 시 깊은 집중 상태에서 발의 동작 과정과 관찰하는 마음 과정만 있다. 내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걔만 이제 발 동작하는 발과 그 다음에 마음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 있으면 내 발이 드는 거니까 발이 무거워지는데 내 발이 드는 게 아니고 발 지 혼자만 들고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발이 그냥 그 솜털처럼 가벼워져가지고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거기에 내라는 갖다 붙이면은 발이 무거워가지고 발바닥에서 쭉 하고 떨어지는 이런 게 느껴져요. 이 두 과정은 영속, 항상 하지 않으며 비영속, 무상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도 어떻게? 동작하는 과정, 관찰하는 마음, 이것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속하지 않는 이 과정을 사람, 존재, 인격, 개인, 자아, 영혼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하다. 그러니까 오직 발 드는 동작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나란 존재가 없어지고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뭡니까? 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집중 수행할 때도 그 집중 수행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오로지 일어난가 사라지는 그 과정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 나라는 존재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육체적 과정인 발의 동작과 정신적 과정인 관찰하는 마음만 거기 있을 뿐이지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 속에는 사람이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으며 정신성과 육체성이 일어났다가 각각의 기능만 하고 사라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처음 탁 듣는 사람이 그게 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육체성의 발의 동작은 바람 요소로 움직임, 진동의 기능이고, 정신성의 관찰하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찌보면 물질의 기능과 그리고 그걸 살피는 정신성만 남아있지, 그 속에 이제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발도 아프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막 느끼게 되고 이런 거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좀 자세히 집에 가셔가지고요. 그 단계를 한번 정말 짧게 5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걸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됩니다. 자, 제가 덤으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이제는 마음이 굉장한 이슈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근데 결국은 뭡니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거고, 결국 그 숙제는 누가 지고 가야 될 겁니까? 자기가 지고 가야 될 거예요.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옆에서 만약에 우리 애 이제 시험 친다고, 시험 칠 때가 다 돼 간다고 이제 공부한대요. 막 2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막 이래서 좀 안쓰러워요. 좀 자지,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시험은 누가 책임지는데, 이럽니다. 그래, 할 말 없어요. 그래, 이제, 그래, 알겠다. 그럼 난 먼저 잡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 어떻게,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즘 마음병 앓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참 헤매고 있는 걸 볼 때 좀 안쓰럽다 생각이 들지만은, 자, 그것도 인연인 것 같습니다. 자, 뇌 속에는 엔도르핀,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통증 완화 효과의 아편성 단백질의 통칭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픈 통증을 잊게 해주는 게 아편이잖아요. 근데 이 엔도르핀이 그런 아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자연 생산되는 거죠. 이게 신경차단 모르핀의 200배의 진정 효과가 있고, 강력한 진통력과 이 진통력이 있으면서 체내 생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 몸에 맞게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냥 어디 아프다 그러면 빨리 엔도르핀 만들어라 이러면 돼요. 근데 그 엔도르핀이 내가 만들어라 한다고 아픈 것을 보면서 엔도르핀 한다고 안 나온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분명히 분리해놓고 보면 이걸 꼬집어요. 그러면 얘가 아픈 걸까요? 뭐가 느끼죠? 내가 감정이 있죠.
아이야 꼬집으니까 아프잖아 이렇게 느끼는 거. 얘는 못 느껴요. 사실은 못 느껴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거 세포를 꼬집으니까 순간적으로 총알 같이 이게 신경에 뭡니까 전달이 돼가지고 걔가 아프다는 감정을 딱 만들어내는 거죠. 참 이게 분리돼 있으면 우리 몸이 그죠 안에 썩어도 그냥 모르지도 않을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강력한 진통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노력해요. 웃자 웃자 해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좋은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 그게 쉽지를 않더라는 거죠. 도파민, 창조성, 정열적 움직임, 긍정적인 마음, 성욕과 식욕 등을 관장하는 것이 도파민이다.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게 마의 물질입니다. 이게 악마의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최강의 각성제고 뇌와 전신의 교감신경에서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전혀 없으면은 또 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뭔가 사실 분노를 못 느끼면 발전이 없겠죠.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아 저게 잘난 체 한다. 돈 좀 있다고. 들어봐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거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내 교감신경을 자극시켜가지고 흥분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돈 벌어야 되겠다. 저거 꼴보기 싫었어. 이렇게 해갖고 발전을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있어야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좋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은 완전히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겠죠. 결국은 어디까지 가나 전쟁으로까지 간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교감신경을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불안, 부정적 마음, 스트레스 반응 등을 관장하고 이걸 갖다가 분노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요새 애들은 그렇습니다. 완전 얘기할 때도 뭔가 기분 나쁜 거 보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옆에서 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맹독성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 몸을 완전히 이제 녹이는 작용을 해요. 이게 얼만큼 해로운가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옴으로 해서 이제 이게 뇌에서 이게 조금 이따 그림으로만 나옵니다 하면 막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심장 박동을 막 이제 유발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또 병이 생겨나겠죠. 과다 분비 시 심장병, 고혈압, 지방관, 노화 촉진, 노이로제, 관절염, 편두통, 막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우울증이 온 겁니까? 우울증이 와서 몸이 아픈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네. 우울증이 오니까 몸이 아파지는 거 반응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울해진다가 됐지만 그 앞에서부터 이제 전초가 있었다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로토닌 위 두 물질을 억제하고 과한 흥분이나 불안을 조절하여 평온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거죠.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갖다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여기에 아주 최강의 물질이 있습니다. 다이도르핀. 다이도르핀은 엔도르핀보다 훨씬 그 뭡니까 몰핀 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배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데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NK세포를 말씀드렸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아마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노나 화의 발생 시 뭔가 이제 외부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분노나 화가 딱 발생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분노 같은 거를 일으키는 기간은 결국 뭡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나한테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내가 그걸 욕이라고 배우지를 않았고 그 상대가 욕을 할 때는 그 칭찬이라고 배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 발생 안 하죠.
그죠? 근데 누가 욕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린 욕이고 아주 그거는 나를 모욕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분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딱 봤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분노 발생하면서 내적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욕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이제 이런 이 강의 말고 이제 입바사나에 대한 강의를 어디 가서 했든 입바사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흥분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저런 강의냐 이렇게. 그걸 갖다가 막 이제 한마디로 이제 씹는다 그러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전 강의 그다음 못할 거예요. 아 그런가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더 열심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버리면 화가 나겠죠. 화가 나면 뭐 강의 어떻게 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편안하진 않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이제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분노를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죠. 흡수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몸에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분노나 화가 발생하면 즉각 어디로 갑니까? 손끝으로 발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뇌로 간다는 거죠. 뇌로 딱 가면서 이 뇌 안에는 수많은 이런 뉴런들이 있습니다. 이런 뉴런이 있으면서 바바바박 연결을 하는 거예요. 100개의 뉴런이 있다 그랬죠. 이 뉴런이 바바박 연결을 쫙 하면서 각각의 이제 그 뉴런 신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뭐가 생기냐면 이게 시냅스입니다. 제가 그때 시냅스를 그려가지고 손으로 그려 보여준데 제가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시냅스가 여기에 막 뭘 품어내죠. 시냅스가 이게 연결되는 게요. 혹시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100만 분의 2cm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할 만큼 우리가 찰나라는 순간에 10만 분의 0.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같잖아요, 그죠? 0.1과 2cm라니까는. 그러니까 얘가 이때 막 쏟아져 나는 이 노란 물질, 이게 뭡니까? 그 세로토닌, 뭐 도파민,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막 물질이 여기 쏟아져 나. 이게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확 전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제일 이제 심장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심장 쪽으로 딱 보내면서 어떻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게예요.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쫙 다 들어있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척추를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막 여기 웬 장기 오만 장기 여기 심장입니다. 심장은 여기 좀 잘렸는데 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도 있고 소장에도 있고 콩팥에도 있고 막 오만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확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심장이 이제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하니까 심장 쪽으로 가서 심장의 여기 심장입니다. 심장에 가서 얘들이 이제 박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동이 빨라지면은 여기 심장이 온도가 몇 도라 그랬습니까? 43도. 그게 온도가 높으면은 그게 없어요. 그거 암이 안 생겨요. 그 심장 암은 없잖아요. 그죠? 암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가면서 다른 데 다 식어가지고 차분 데서 생기는데 요렇게 이제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면 요게는 이제 그 이렇게 동맥 쪽으로 붉은 피가 쪽을 말하자면 여기 붉은 쪽이고요. 여기 보면 요건 정맥, 요거는 상대 정맥, 하대 정맥인데요. 위에서 아래에서 들어온 자 정맥을 요쪽을 통해서 폐 동맥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폐 쪽으로 보내가지고 걸러가지고 다시 요 이제 폐 쪽에서 요 또 심장의 좌심 쪽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심방 심실이죠 들어와가지고 요 동맥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럼 얘가 박동이 빨라져요. 그럼 요 중간에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노랗게 뭐 보이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예. 여기 보이죠? 요거는 이제 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고 이쪽으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으로 퍼지는 동맥인데 대동맥이거든요. 요 밑에 또 노란 거 보이나요? 여기에
노란 거 보이나요? 요거는 이제 폐동 그거 우리가 모세혈관으로 가면 대동맥의 판막이에요. 이 판막이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니까 판막이 바쁘잖아. 열리도 닳겠다. 열리도 닳겠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요 안에 뜨거운 이 피들이 여기를 갖다 다 헐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벽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갖고 심장병이 생기는. 그 심장 이 판막이 박동이 빠를 만큼 빨리 열리다 닫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보면 막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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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죠. 빨리. 그러니까 우리 화가 나도 있죠. 막 그렇게 그렇게 되는. 그 화가 많아지면은 이제 이 피에 좋은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간이죠. 이 간인데 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좋은 피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막 그 NK셀이라는 세포가 막 늘어나면서 피하고 골수하고 퍼져야 되는데 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그 뭡니까 NK세포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살상세포가 많이 발생을 못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간이 이게 간이 생긴 모습이에요. 그 간이 요렇게 하나하나의 요런 네모짜리 초콜릿 있죠. 초콜릿에다가 여러분 여기 초콜릿 생각 안 납니까? 초콜릿을 이렇게 초콜릿 가루에다가 이렇게 발라난 거, 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네모짜리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건 좀 상해가지고 흐른 거예요 여기. 이게 상해가지고 여기 흐르면은 이제 다른 게 있죠. 이렇게 떼내면 이게 있죠. 이렇게 또 생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제 NK 세포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암세포고요. 이런 게 NK세포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얘들이 바로 가서 다 죽여버리고 폭파시켜버리는데 이제 이게 없으면 얘가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우리는 이제 또 뭐 어떤 식으로든 아픈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 아프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아야 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병은 알려라 그렇게 하지만은 나 그동안 마음으로 굉장히 찌들어 살았어요 하는 걸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는 아 내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심장 많이 상해고 살았구나. 자, 수행시 발산하는 산화질소의 효과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제 이런 산화질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몸 속에서. 나오면서 알파파, 세타파의 발생으로 이제 이완이 되고 이제 도파민, 엔도르핀 이런 게 방출이 되어서 여기 지금 이 과정이죠. 이럴 때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제 전체 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뇌가 있죠. 뭘 하나 딱 받아들이면은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쫙 다 연결을 시켜요. 연결시키는데 어떤 세포는 반항을 해요. 그거 안 하던 건데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심 3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작심 3시간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새로운 게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어떡해. 그게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낮추어가지고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모든 우리 안에 내장들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화나면 같이 나빠지고 그게 이완되고 풀리면은 같이 풀어주는 그런 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또 물론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픔으로 해서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의 건강을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게 정말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내가 즐거우면 다행인데 내 주위에서 괴로워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떻게 결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한 가지로 말하기에는 참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안 했냐?